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인생의 종착역,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핍박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 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자, 그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술에 취해 가지고 수치를 드러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서 옷을 벗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자식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까발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샘과 야벳은 폭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던 샘과 야벳은 폭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까발리고 덮어주지 않았던 이 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요,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가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될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돼요.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없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주신 그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셨고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덮어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가려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덮어줌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도 덮어줌 누군가의 허물과 수치가 드러나면 그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죄를 덮어준다는 말은 불의를 눈감아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연약하여 넘어진 그 죄에 대해서 덮어주는 것을 말해요. 더 나아가 그 죄를 용서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회학자이며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니에 의하면요,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좀 더 돈을 많이 벌 걸. 좀 더 내가 출세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남기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봤어요? 신앙인이라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좀 더 잘 믿을 걸.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제대로 할 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 못했어.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너에게 상처만 준 건 미안해.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에 대한 후회예요. 사랑에 대한 후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심판과 이 우주적인 종말의 순간도 다가오고 있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의 종말의 시간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루는 없습니다. 영원한 하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너는 기도로 호흡하고 사랑으로 덮으라.